안녕하세요. 킴벌리의 댄스 살롱 탱고 제4강은 내추럴 스핀 턴과 내추럴 락 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탱고의 교재에서 대체로 내추럴 스핀 턴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고요. 프로메나드 턴에 피벗 턴을 연결해서 내추럴 스핀 턴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탱고는 이제 인기에 비해서 전체 그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피겨 수가 적고요. 또 유사 동작이 많고 동작이 전체적으로 짧은 그런 피겨가 많이 있어서 좀 배워도 다양성이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배우면서 볼게요. Natural Spin Turn, Reverse Turn 후반이죠. 왼발 워크, Natural Rock Turn. Natural Rock Turn의 지금 후반부도 보면은 Reverse Turn 후반과 동일합니다. 다시 Basic Reverse Turn. 이렇게 정말 비슷비슷한 동작이 많이 있죠. 반대 방향에서 타이밍과 함께 보겠습니다.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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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이렇게 보셨네요. 자, 리더의 스텝인데요. 풋워크 위주로 보겠습니다. Natural spin turn 왼발부터 시작하죠. Pivot turn 일보가 볼, 힐, 볼, 힐, 플랫, 볼, 플랫. 오른발부터 하는 동작은 리버스 턴 후반부고요. 왼발로 워크를 하시고 오른발로 락 턴, 힐, 플랫, 볼, 플랫, 힐, 플랫. 인사이드 쪽 볼, 플랫, 볼, 플랫. 인사이드 쪽 풋, 플랫, 홀, 풋. 여기 이제 진행되는 베이싱 리버스 턴은 패턴 프랙티스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락 턴의 마지막 동작도 사실 리버스 턴의 후반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번에 follow a step 오른발로 시작합니다. heel flat, ball flat, heel flat. 왼발부터 reverse turn 후반 연결했고요. 오른발로 walk 한 다음에 왼발로 rock turn 하죠. ball flat, heel flat, ball flat, heel flat. 여기 이제 마지막 세 개의 스텝은 역시 리버스 턴 후반부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내추럴 락 턴이라고 하더라도 마무리 동작이 리버스 턴 후반부와 같고 또 백코르트와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동작이 너무나 많지요. 자, 이번에는 바디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크로스 홀드 인라인 상태에서 이제 CBM 리드를 강하게 우회전을 합니다. 인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보이시죠? 회전 리드를 하시고 다음에 리버스 턴 후반까지 계속해서 인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 자, 리더의 오른발로 락턴이 진행이 되죠. 인라인으로 가볍게 회전하고요. 지금 여기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회전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하셨죠? 안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다음은 베이싱 리버스 턴 이어집니다. 사실 베이싱 리버스 턴은 이번 주제하고는 이제 큰 관계는 없는데 그 마지막 동작이 리버스 턴의 후반부와 같다는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연습합니다.